안녕하세요. 폭스나제트크의 피치데디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레버지를 이용해서 미국 배당주에 9,000만 원을 투자했죠. 근데 어제 월요일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하는 최악의 경우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평균 수익률이 한 -6% 정도 사자마자 아직 원화 결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6% 지금 손실이 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손실을 확정하고 주식시장을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투자 대가들, 예를 들면 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레이 달리오 이런 분들의 조언을 듣는다든지, 또는 워런 버핏 할아버지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그러면서 멘탈 관리를 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제가 건설회사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나가면 자기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전 그런 분들이 하나둘 모여서 이 사회의 공진화를 믿습니다. 묵묵히 자기 맡은 바, 자기 업무를 진행하는 이런 한 분 한 분들의 땀에 의해서 세상의 어떤 위기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물론 극복하는데 시간은 걸리겠죠. 하지만 저는 이 위기도 곧 해결되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신념 속에는 세상의 모든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든 평범한 시민들의 힘으로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저의 마음을 설명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영상은 제가 제 일터에서 찍은 영상들입니다.